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츠동과 오야코동 이야기입니다. 소바집에서 가츠동 등 밥 종류가 시작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별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네요. 국수집에서 밥을 팔다니 언감생심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죠. 밥집이면 밥집, 소바집이면 소바를 팔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달근 기원전 1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침 정시에 우는 달근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성시하여 계란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가 되어서야 계란 사세요 하며 돌아다니는 거리의 행상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재 소바집 인기 메뉴인 오야코동과 차완무시도 에도 시대 생겨난 요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8세기 말에 쓰인 요리책에는 계란을 이용한 레시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에도 시대의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은 못하였고 살생 금지령까지 내려져 있던 때라 서민들이 먹기 힘든 요리였지 싶습니다. 나중에는 살생 금지의 대상이 생선에까지 미쳐 어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죠. 덮밥 중에서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저는 낙지덮밥을 좋아했습니다. 시뻘건 고춧가루, 고추장 양념에 쓱쓱 비벼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았는데요. 분식집의 메뉴에도 오징어 덮밥이 있을 정도로 낙지와 오징어가 우리나라 덮밥계의 지분이 상당했습니다. 일식 덮밥 종류 중에는 오야코동과 가츠동이 소바집에서 잘 팔리는데요. 세트로 먹는다고 했을 때 구성이 소바 면과 돼지고기 돈가스 소스, 그리고 밥, 계란입니다. 한 끼로 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빠지지 않는 식단입니다. 야채가 부족해 보이지만 가츠동이나 오야코동에 양파와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충되는 구성으로 카케소바를 선택하면 국물까지 풍성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야코동과 가츠동은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식과 일식의 양의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대신 세트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방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들을 해나가는데요. 튀기고 삶고 덮어 익혀 나갑니다. 국수를 파는 곳에서 국수만 팔고 밥집에서는 밥을 파는 것이 좋은데요. 도쿄의 소바집은 돈가스까지 튀겨내야 하기 때문에 주방 안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다만 서서 먹는 국수집에서는 튀겨놓은 냉동 돈가스를 썰어 나가죠. 서서 먹는 곳에서 500엔 한다면 앉아 먹는 곳은 700엔 합니다. 이것이 서거나 앉는 것에 대한 차이도 있고 소바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됩니다. 똑같은 메뉴가 있는 가게지만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 있다는 것이죠. 손님은 500엔대에 서서 먹는 소바집에서 소바 향을 맡으려 하지 않고 냉동 돈가스라고 타박하지 않게 됩니다. 1000엔대가 훌쩍 넘는 노포 소바집에 가서야 메밀 본연의 맛을 찾고 바로 튀긴 돈가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건 주방에 쏟는 정성이 크다면 손님들의 만족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도쿄의 전통 있는 소바집 주방에서는 아직도 오야코동과 가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점은 큰데요. 뿌리가 깊은 메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대대손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고 손님들이 주문하기 낯설지 않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서서 먹는 식당은 고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메밀로 만든 고급 소바를 파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주문 후 바로 뽑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막국수 기계와 같은 방식의 압출식 제면기를 들여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익히 알았던 음식이지만 쉽게 만날 수 없는 메뉴였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 주위에 서서 먹는 국수집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가격도 저렴해서 손님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쉽게 들러 갓 빻아낸 메밀향을 맡고 소바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타소바집에 가서야 먹을 수 있었던 메뉴였는데 말이죠. 먹어본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의 입소문과 함께 자발적인 단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